안녕하세요. 동물과 사람의 행복한 동행을 위해 세상의 모든 동물 소식을 모아 모아 전해드리는 코너 세모동입니다. 오늘도 페트라시즈키비 저 이은지가 재미와 감동이 가득한 소식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다양한 정보 많이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귀여운 외모를 자랑하는 야생동물 마모스를 아시나요? 마모스는 다람쥐과 동물 중에서 가장 큰 포유류에 속하며 미국에서는 그라운드 호그라고 부르는데요. 땅굴을 파고 동면하기 때문에 2월 초에 땅굴 밖으로 나온 마못을 봄의 상징으로 여긴다고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2월 둘째 주를 그라운드 호그 데이라고 부를 정도라니 야생동물이지만 친숙한 동물일 텐데요. 그런데 이 야생동물 마못이 누군가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테네시주 시골의 페이블드 농장주 브라이언 크리거는 문득 잔디를 꺾다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고 합니다. 자신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자그마한 생명체가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다람쥐과 야생동물 마못이었습니다. 농장주는 마못을 피해 조심스럽게 잔디를 깎았지만 마못은 잔디밭에 대자로 엎드리고 졸졸 쫓아다니는 등 잔디 깎기를 방해하는 게 아니겠어요? 농장주의 몸에 어디 꿀이라도 발라놨나요? 금세라도 찰싹 붙을 것 마냥 졸졸 쫓아다니는 모양새가 반려동물이 따로 없습니다. 마못은 약 10분간 농장주 뒤를 따라다니다가 결국엔 다시 자연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은지 할 말 있지? 야생동물 마못은 사교적인 성격이긴 하지만 원래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람을 쫓아다니진 않는다고 하는데요. 야생동물을 많이 접한 농장주도 이례적인 경험이라고 입을 모았다니 정말 신기합니다. 농장주는 짧은 시간의 만남이 특별했던 건지 이 마못에게 그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지 않고 동네 수의사와 야생동물단체에 그렉의 동영상을 보내면서 행동의 이유를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말 못하는 마못이 어디가 아픈 것은 아닌지 꽤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렉이 계속 찾아오거나 이상행동을 하는지 관찰하라고 조언했다고 해요. 다행히 그 후로 그렉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귀여운 모습은 다시 볼 수 없었지만 아무쪼록 마못 그렉이 아프지 않고 자연에서 건강하게 지내는 게 더 기쁜 일이니까요. 아직 봄이 오려면 조금은 더 기다려야 하지만 봄의 상징인 마못이 와준 것은 어쩌면 봄처럼 반가운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 이제 사람 뒤 쫓아다니지 말고 자연에서 씩씩하게 지내렴! 여러분은 한 해 버려지는 유기동물의 수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농림축산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유실 또는 유기된 반려동물은 13만 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반려견이 차지하는 비중은 73.1%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한때는 가족처럼 키우던 반려동물을 물건처럼 버리는 등의 책임감과 생명 존중의 사고가 희박한 일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릴라니 슬로컴은 어느 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오면서 문 앞 발매트 위에 뭔가 웅크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하게 마른 노란 개 한 마리였는데요. 그녀를 마주한 개는 서둘러 도망치려고 했고 릴라니 슬로컴은 서둘러서 개를 안심시키며 손에 든 음식을 내줬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던 걸까요?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가 그동안 얼마나 굶주렸을지 조금이나마 짐작하게 해주는데요. 말 못하는 동물에게도 사람이 건넨 마음이 통한 걸까요? 가족과 개 사이에 믿음이 생기자 이들은 깨끗하게 씻기고 보호라는 이름도 지어줬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은지 할 말 있지? 먹을 것을 나누고 몸을 씻기고 서로 친숙해지면서 계속해서 찾아오는 볼을 외면할 수 없었던 가족들은 동물병원에 데려간 후 무척 화가 났다고 해요. 놀랍게도 보는 마이크로칩을 한 반려견이었던 것이죠. 보의 전 주인은 6개월 전 보를 포기했다면서 개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원래 보호자가 있었음에도 릴라니 슬로컴 가족들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우리가 보를 맡을 테니 필요한 치료를 다 해달라고 했답니다.
다행히 보는 진드기 피부병이 심했지만 기생충도 없고 건강한 편이라고 해요. 이제 한 살쯤 됐다는 보가 가족을 잃고 혼자 방황했을 시간을 돌이켜보면 안타까우면서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긴 하루 끝에 새 보금자리를 찾은 보. 다정한 가족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반려견이 됐다니 어쩌면 보와 가족은 진작에 운명의 끈으로 꽁꽁 맺어준 사이 아니었을까요? 보는 이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보, 부디 행복하게 지내길 바랄게. 반려견이 신나게 뛰어놀거나 산책을 할 때 미소를 짓고 헥헥대면서 웃는 듯한 모습을 보면 얘가 웃는 거야? 숨차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보호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딩동댕! 정답은 둘 다 맞습니다. 시에라 네바다 대학의 패트리샤 시모네는 강아지가 흥분해서 내뱉는 특정한 들숨과 날숨이 강아지 웃음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그렇다면 반려견이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도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라고 합니다. 무언가 잘못했을 때, 배변 실수를 했을 때 등 이 귀와 꼬리를 더불어 고개까지 축 처져서 주눅 들어있는 반려견의 모습을 본 적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 경우엔 보호자가 화를 냈지, 혼내지 등등 불안한 감정을 드러낸 것이라고 합니다. 반려견을 무작정 혼내기보다는 교육을 통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이처럼 실제로는 반려견이 창피한 감정을 잘 못 느낀다고 하지만 너무나 인간적인 행동에 사람들이 포복절도한 사연도 있다고 해요. 주인공은 위스콘신주 워털로 마을에 사는 보호자 로렌링의 반려견 골든 리트리버 루이인데요. 입양한 지 1년 정도 됐다는 루이는 들판에서 뛰어놀고 호수에서 헤엄치고 등산을 즐기는 활동적인 개라서 여름이고 겨울이고 밖에서 보낸다고 하는데요.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최근 루이가 들판에서 가장 좋아하는 나무 막대기를 물어오다가 넘어져서 한 바퀴 구르는 굴욕을 당한 것. 보호자인 로렌링이 놀라서 탄식하는 순간 넘어진 루이가 재빨리 일어나 앉더니 보인 다음 행동은 바로 주위를 한 바퀴 둘러보고 마치 본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여기서 잠깐 이제 할 말이 있지! 골든 리트리버는 활발하고 활동적인 성격으로 유명한 견종이라고 하죠. 건강하고 강력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산책은 매우 중요한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적절한 거리와 속도로 산책을 하고 탐험을 좋아하는 리트리버를 위해 자연공원이나 산책로가 산책코스로 좋다고 합니다. 사실 루이는 다른 개들과 비교했을 때 행동이 상당히 서툰 반려견이라고 해요. 전에도 눈밭에서 넘어져 미끄러진 적이 있다고 하고 조금은 조심성이 없는 개구쟁이인 것 같은데요. 오죽하면 보호자 로렌링은 루이가 아직 경계를 모르기 때문에 붙잡을 수 있도록 늘 루이 목줄을 채워둘 정도라고 합니다. 루이의 못 말리는 천방지축 몸개그가 많은 이들에게 웃음도 줬지만 그래도 다치지 않는 게 우선이겠죠. 루이야, 조금은 안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차분하게 명상 한번 해보는 건 어때? 동물과 사람의 행복한 동행을 위해 세상의 모든 동물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세모동!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